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MMTC 제3회 일본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금번 MMTC 제3회 일본 단기 선교에서는 나고야, 이다, 도미, 오오마치, 마츠모토 5개 지역을 순회하며 11번의 노방 전도 및 집회와 2번의 전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출발 전 일본은 35도가 넘는 불볕더위라고 했으나 선교팀이 도착하자 선선한 날씨가 되었고 7월 2일과 3일 나고야와 이다에서 노방 전도와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MMTC 행정총괄인 노종국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선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치료받아 영광 돌렸습니다. 7월 5일과 6일에는 도미오와 오오마치에서 노방전도와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하나 되어 약 5시간 동안 전도했을 때 도미에서는 17명의 새 신자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여기 와가 복귀네. 선생 말씀을 듣고 복귀네요. 정말 가슴이 막 터진 것이 좋고 닥산노 세이코상을 오크리 くださって 감사합니다. 오오마치에서도 16명의 새 신자가 함께 한 영혼이 100명과도 같은 이곳 일본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교팀의 충만한 공연 후 이다 만민교회 담임 유승길 목사의 말씀과 손수건 기도로 새 신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도했던 분이 그 친구분까지 모시고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ますます 恵まれて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름다워지게 良い 선교로가 되시 국민들에게 복음이 力強く 전달되는 것을 보여드리 감사합니다. 특히 오오마치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후 폭우가 내려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7월 7일에는 마츠모토 만민교회에서 한일 간증 집회와 전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금번 단기 선교의 하이라이트였던 한일 여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집회시마다 많은 은혜를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선교팀의 수준 높은 공연은 콘서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가사의 의용도 또한 또한 감사님께 捧げるに 정말 ふさわしい 素晴らしい 공연이었습니다. 영혼 사랑하시는 목사의 마음을 심히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감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MMTC 단기 선교팀들의 그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또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각 지교회들과 또 협력한 교회들, 주종들, 성님들이 참으로 은혜 받고 또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번 9박 10일간의 MMTC 제3회 일본 단기 선교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목자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